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의 마지막 섹션입니다. 오늘 한 신문의 IT 섹션을 들어가니까 상단 외부 위에 SK하이닉스 고대역 폭매물이 12단 3분기에 양산할 예정이고 너무 많은 주문이 있어가지고 내년도 물량도 품절됐다 이런 기사 왔던 겁니다. 예, 여러분 이거 딱 보고 저는 문구하니까 이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SK하이닉스의 사장이 여러분들 나와 하는 이야기니까 직접 가서 듣지 않더라도 애널리스트처럼 그 문장 하나하나가 주는 어마어마한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들어가서 본 거죠.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특별하게 SK하이닉스가 이천의 사람들, 기자들을 모아가지고 한 모양이네요. 광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5월 6일 경기 이천 본사에서 AI 시대 SK하이닉스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HBM, TSV 기반 고용량 D램, 고성능 ESD 등 각 제품 및 업계 최저의 기술 리더십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이 딱 나온 겁니다. 이 지금 전쟁으로 따지게 되면 반도체 전쟁의 최일선에 서 있는 대장들이 하는 기자 간담회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는 거죠. SK하이닉스의 신성장 동력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에도 대부분 물량이 완판됐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람은 뭐 완판된 모양이네, 장사 잘 돼 좋겠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 야, 예상했던 대로 시장이 엄청나게 뜨겁구나.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확대되고 있구나. 그거를 제가 갖고 있는 과실에다가 현장에서 가장 여러분들 밀착되어 있는 SK하이닉스의 광노정 사장 이야기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과실이 입증되는 거죠. 아, 시장이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참 소중한 겁니다. 2024년 전체 메모리 시장의 약 5%를 차지하던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고용량 D램 모듈 등 AI 메모리의 비중이 2028년 61%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마어마하게 AI 시장이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HBM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연 평균 60% 정도 수요 성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거를,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 그냥 흘려드릴 수 있겠지만 그냥 가장 격정의 중심에 서 있는 SK하이닉스의 광노정 대표이사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의 업황이라든지 반도체 산업의 미래에 대한 부분이 확 그림이 잡히는 거지 않습니까? 올해 이후에 HBM 시장은 AI 성능 향상을 위한 파라미터 수의 증가, AI 서비스의 공급자 확대 등의 요인으로 성장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빅테크뿐만 아니고 그 수요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창출될 것 같다 이야기죠. 그럼 또 어제 여러분 이야기한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1분기 여러분들 경영 성과를 발표했는데 클라우드 시장의 서비스 수요가 굉장히 높았고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굉장히 높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높은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서비스의 여러분들 고객들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주요가 됐다. 이런 게 다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광노정 사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 더 수요 과시성이 높아졌습니다. 뭔가 하니까 이제 뭐 완전히 불붙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간단한 신문 조각 정보지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그런 관심을 갖고 보는 사람들은 시장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 과잉 상태에 대한 이야기도 광노정 사장의 이야기가 인상적이네요. HBM 시장은 기존과 다른 성격이 있어서
고객 수요를 기반으로 투자를 집행하는 성격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잉 투자를 상당히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과잉 투자가 되더라도 수요가 폭발하게 되면 뭐죠? 그럼 뭐 대박이겠죠. 그리고 이제 업계 최초로 개발한 고대역폭 메모리 12단 제품을 삼성전자는 2분기 내에 양산을 하고 이 제품이 AMD에 납품되기로 한 내용은 또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HBM 고대역폭 메모리 매출이 10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광도정 사장도 구체적인 수치는 이야기 안 했지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러분 제가 강조한 것처럼 이 다이 위에다가 반도체 메모리 칩을 이름들 8단, 12단, 16단까지 이렇게 쌓아 올려갈 때 쌓는 방식이 이제 삼성전자는 필름을 깔고 하나씩 쌓아가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저 몰디드 언필가 뭐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SK 하이닉스는 5번의 이름들 굽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액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입장도 최우진 PNT 담당 부사장은 이게 머피 기술이야. MR 머피 기술이 고단 적층에서 한계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SK하이닉스는 어드밴스드 MR 머피 기술을 이미 HBM3 12단 제품을 양산 중이고 칩의 힘 현상 제어에도 탁월한 고온 저압 방식으로 고단 적층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머피 기술로 과거 공정 대비 칩 적층 압력을 6% 수준까지 낮추고 공정 시간을 줄여서 생산성을 4배로 올리고 열 방출도 45% 향상시켰다. 그러니까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가 급증하는 AI 메모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첫 펩 반도체 공장 가동 전에 청주에 M15X를 짓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쨌든 짧은 기사지만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SK하이닉스의 그런 지도부들이 갖고 있는 시장 상황 판단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그런 전망을 맨 문장으로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여러분들 얻을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이 보시고 오늘 뭐 전반부는 이제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한 내용을 보고 여러분 선거 문제만 하면 따분하지 않습니까? 너무 뭐 선거 문제만 다 다루게 되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선거도 다루지만 계속 신기술 투자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 그런 부분들도 더 많이 이렇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내일도 여러분들 예외 없이 오전 5시 이전에 여러분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참 오늘 방송이 가능하도록 제야 전문가님하고 또 제야 H님께서 크게 도움을 주셔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공직선거의 실상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더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